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미래에 대해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죠. 혹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DSLR을 비롯한 기존 카메라 시장을 끝내는 잠식해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9 카메라의 주요 장점인 가변 조리개, 손떨림 방지, 4K, 저조도 촬영, 슈퍼 슬로우 모션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전망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DSLR 카메라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마치 예전에 LP에서 테이프와 CD, 거기서 다시 MP3로 넘어갔던 시절에 있었던 논쟁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의 전망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다분히 현재의 관점에서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저조도에서 촬영하기가 어렵다, DSLR의 보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SLR이 미래에도 건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지지하는 반대측의 논리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현재 관점에선 과연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센서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은 더 슬림해지고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에 렌즈의 구형이나 가질 수 있는 두께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1인치 미만의 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 때문에 DSLR 카메라를 따라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우선은 센서 크기의 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각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개발 혹은 마케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더 높은 화소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를 뒷받침하듯 점점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는 높아지고 있고 몇 년 전에 출시된 노키아의 퓨어 뷰나 오포의 파인드 7 같은 경우는 각각 무려 4,100만 그리고 5,000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화소가 고화질 사진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 이 스펙들 지금은 왜 잊혀졌냐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센서, 작은 구경의 렌즈, 여기에 높은 화소는 노이즈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결국은 센서 크기의 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목적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것보다는 숫자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의 의미가 더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낮은 F값과 고감도 ISO의 지원입니다. 우선은 카메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성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바야흐로 이제 1.5의 F값을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F값을 작게 만드는 것 좋은 기술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F값만으로 렌즈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선 렌즈를 판단할 때는 렌즈 자체의 밝기 그리고 수차 현상 같은 것들도 봐야 되고요. 이해는 갑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F값과 같이 숫자로 확연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부터 발전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제조사들의 고화소에 대한 집착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합성인데요.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HDR 기능 많이 쓰시죠? HDR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조금 유사한 재미있는 기능이 몇 년 전 올림푸스 카메라에 탑재가 됐었는데 센서를 미세하게 움직여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서 고화질 스틸컷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발하죠. 하지만 이 기술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찰나의 미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물체를 여러 번 찍어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찰나를 담는 것이죠. 농해이지만 결국 기술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은 6천만 화소, 8천만 화소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양적인 확대가 아닙니다. 결국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오고 향유하는 철학 속에서 발전 방향이 수립이 되어야 하죠.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러한 센서 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녀석들을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DSLR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싱글 렌즈가 아닌 멀티 렌즈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사에서 발표했었던 L16이 몇 년 후 미래에 볼 수 있을 완성형 스마트폰 카메라의 프로토타입격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28mm, 70mm, 그리고 150mm의 초점거리를 가진 16개의 렌즈를 통해 동시에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작은 스마트폰의 센서의 크기를
여러 장의 합성을 통해 커버하면서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얻고 의미 있는 매우 넓은 초점거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찰나의 미학을 담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철학에도 충실한 완성형 제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2014년, 2015년 이 당시의 기술로 제작했을 때에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센서를 비롯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진일보하였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의 미래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외형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모듈형으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형화를 통해 멀지 않은 시점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현재의 기능들 속에서 DSLR급의 선예도와 충분한 레인지의 광학 줌을 갖게 되는 완성형 스마트폰 카메라가 곧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세화된 공정이나 알고리즘 등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그저 숫자를 보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혁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몇 년 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지금쯤이면 꽤 멋진 양산형 제품들이 등장할 것을 믿었는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설계적 혁신들을 단일 회사가 갖고 있더라도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사진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트사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메이저 제조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 더 빨리 완성형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연일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신제품에 대한 루머를 접하고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아 이제는 정말 이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면 아 역시 아직까지는 무리겠구나 하는 생각들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조금씩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플러스나 갤럭시 노트에서 볼 수 있었던 듀얼 카메라가 속속들이 매스 제품들로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은 화웨이의 P20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멀티렌즈 카메라 시대가 열릴 조짐이 보이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는 초점거리가 서로 다른 렌즈가 한 개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웃포커싱이나 줌을 위함이겠죠. 하지만 결국 이 멀티렌즈는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렌즈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DSLR 카메라의 무게와 크기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은 그때가 오면 새로운 DSLR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겠죠. 아니면 적어도 소니의 RX100이나 캐논의 G 시리즈 같은 하이엔드 카메라 시장은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